그래서 미르푸아를 일단 이렇게 색깔라들어 볶아주고 직장에서는 이제 오븐에 구워서 내오겠죠? 그렇게 해서 넣고 거기다 브라운 스톡을 이미 넣었지만 넣어줘야지. 아까 뽑았던 브라운 스톡. 네? 브라운 소스 끓여야 된다. 그쵸? 그 다음에 밀가루 누를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볶아줘야 됩니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토마토 페스트를 좀 볶아주세요. 해서 넣어주셔야지. 이제 계속 끓여줘야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고 마무리해도 냄새가 나겠지? 그래서 허브, 월계잎, 통후추, 따임, 노조마리, 크루브 이렇게 좀 넣어서 끓이시면 돼. 계속 끓여주면 이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자, 이제 이거를 걸러야지. 이런 데다 걸러서 한 번은 원래 더 끓여주면 좋긴 하지. 보이시나요? 밀가루 누를 브라운 누를 볶아서 넣고 그 다음에 채소도 볶아서 넣고 토마토 페스트도 볶아서 넣었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톡이 나오는 거지. 이렇게 흘러내려야지 떡이 되면 안 돼? 네. 이 소스를 조금만 더 졸이면 이제 농도가 딱 좋아지고요. 이거를 가지고 각종 스테이크 소스나 오믈렛 라이스 소스나 또는 이제 이따가 할 비프 스튜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뽑아놓고 해서 스튜를 만들어야 맛있지요. 네.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소스의 맛을 또 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200ml 정도를 만들어내줘야 돼.